이번에 설명드릴 기능은 아르페지에이터 기능입니다. 기타의 아르페지오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. 건반에서 코드를 잡고 있으면 그 코드를 계속 자동으로 아르페지오 하듯이 분할해서 연주해주는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. 보통 건반에서는 신스 톤, 신디사이저 톤에서 아르페지에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323번에 있는 So Read 2라는 톤으로 뭐 이런 리드 소리죠. 이런 리드 소리로 아르페지에이터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. 건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르페지에이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 왼쪽에 아르페지에이터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 상황에서 아르페지에이터는 동작을 하겠죠. 저는 A코드를 눌러보겠습니다. 네, 제가 누르고 있는 동안 A코드가 자동으로 아르페지오 되고 있는 걸 들으실 수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에디트 항목은 이 아르페지에이터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액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 이 메뉴들을 쭉 이동하면서 자 여기에 4 up, 6, 네, 4 옥타브를 위로 올라가고 한 박에 6개의 음이 울린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계속 보면은 1 다운, 4, 한 옥타브 내에서 4, 4개의 음표가 한 마디 연주된다는 뜻입니다. 쭉 프리셋들을 보시면서 원하시는 것들로 고르셔서 연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F샵 마이너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뭐 이렇게 연주가 되겠죠? 자, 근데 아르페지에이터 같은 기능들은 보통 건반을 서스테인을 밟고 연주했을 때 서스테인이 먹지가 않게 되겠죠, 이렇게. 그래서 공연 때, 공연이나 어떤 연주를 할 때 아르페지에이터가 서스테인이 안 먹기 때문에 항상 누르고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속 홀드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. 역시 펑션 키에서 4번, 6번으로 쭉 가시다가 Other 항목에서 엔터를 눌러볼게요. 바로 뜨죠. 아르페지오 홀드 오프. 여기서 저희는 Yes 키로 On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아르페지에이터를 연주를 해볼게요. 역시 F샵 마이너를 이렇게 손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박수를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재밌는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겠죠. 다시 아르페지오를 잠시 끄고요. 아르페지에이터를 조금만 좀 빠른 패턴으로 바꿔볼게요. 그러면 좀 아마 더 느낌이 오실 겁니다. 자, 아르페지에이터를 다시 키고 뭐 이렇게 손과 발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. 아르페지에이터 홀드를 온 시켜줬기 때문에. 자, 아르페지에이터의 온오프는 역시 이 버튼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